예지야, 너 여기 왜 왔어? 네 방에서 자야지. 예지 어딨어? 내가 경고하겠는데 우리 애 집 건드리지 마. 저 재수없는 여자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 개판되고 있잖아. 예지! 형민아! 두 회사 간의 계약관계 오늘부터 모두 백지화 됩니다. 물론 미련이야 남지만 어떡하겠습니까?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볼 거예요. 현 회장님이 여길 어떻게? 너희들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해. 오늘 제니퍼한테 좋은 소식 주려고 왔습니다. 회장님 석방 되시는 거예요? 어, 그래 나요. 이게 뭔 짓이야? 네가 감히 애비를 속여? 아버지. 문제까지 속이 짝짝이었어.